오늘 이제 3장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요거 이제 이야기할 거고, 자,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제 요 동료 지원과 교육 교재 요거 다루는 지금 요 시기에는 지난 7월, 8월 지금 계속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그냥 화면에 있는 원고를 쭉 읽고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주로 뭐 그냥 쭉쭉 읽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원고를 제가 썼는 게한 2017년도, 2018년도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다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용어를 좀 달리 쓰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원고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3장의 제목은 미국의 정신보건 소비자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미국의 소비자운동 즉, 당사자 운동의 기본 철학에 대한 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당사자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 미국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의 특징에서 1870년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정신 이상자 해방 전선, 영어로는 Insane Liberation Front, 정신 이상자 해방 전선과 뉴욕의 정신과 환자 해방 프로젝트, Mental Patients Liberation Project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전에 정신과 환자였던 사람들이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해서 참고문헌으로 제가 챔벌린 1990년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이런 걸 인용을 했는데, 이 챔벌린이 저분이 주디 챔벌린이라고 해서 제가 이 동료 지원과 교육 교재에서 다루었던 분이죠. 주디 챔벌린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정신 건강 소비자 운동을 이끌었던 1960년대, 70년대, 1980년대 이 무렵에 미국의 정신 건강 소비자 운동을 이끌었던 분으로 제가 주디 챔벌린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잘은 나오지만 이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당사자 운동을 이끈 초기에 당사자 운동 리더였죠. 1960년대 부터 활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1970년도에 미국의 이 도시별로 이런 당사자 모임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제목이 보면은 심상치 않죠. 해방전선, 정신 이상자 해방전선, Insane Liberation Front, Liberation Project. 아무튼, Liberation, 해방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식민지에서 해방된다, 압제에서 해방된다, 독재에서 뭐 해방된다. 아무튼 이 해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소비자 운동, 정신질환 소비자 운동이 조금 과격한 요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하고 했죠.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이 초기에 이 정신 이 질환자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1960년대의 반정신의학, 그러니까 엔티사이키아트리라고 하는 반정신의학적인 그런 철학 같은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죠. 뒷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의 반정신의학, 그러니까 정신질환
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런 리버레이션이다, 해방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 소비자 운동이 보면 1970년도부터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전에 정신과 환자였던 사람들이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편견에 맞서서 권익 주장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자, 이들이 이제 애드보커시를 권익 주장, 권익 공호라고 번역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했느냐. 방법론에서 보면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1년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벌였느냐. 도로에 그러니까 그 정신과 침대를 가지고 나와서 막 퍼레이드하고 이런 식의 행사도 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많이 벌였죠. 그리고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자조 모임, 셀프헬프 그룹 자조 모임을 조직해 나가고 입원 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로비를 하였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수기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 수기로 경험을 출판하기 시작한 이게 컸죠. 그래서 단행본 책자로 출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행본 책자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학술 단체들을 설득해서 각 학술 단체들이 자기들이 내는 학술지에 매번의 학술지마다 최소한 한 편의 이 당사자 수기를 실어주도록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977년도에 미국 정신간호학회가 자기들이 내는 학술 잡지에 당사자들의 수기를 실어주기로 해서 1977년도부터 이제 그거를 실어주기 시작한 걸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미국 정신의학회,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 미국 사회복지학회 등등 이런 데에서도 다들 이제 자기들 자기들이 내는 학술지에 이제 당사자들의 수기들을 실어주기 시작했죠.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학술지들을 보면은 학술지들이 학술 논문만 실려있는 게 아니라 학술지에 당사자들의 수기가 실려있는 그런 학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뭐100% 모든 학술지가 다 그렇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모든 학술지가 다 그렇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수 학술지가 학술 논문만 싣는 게 아니라 항상 당사자들의 수기를 실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을 다루는 학술지 같은 조현병, 조울증, 뭐또 조현종동장애 등등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된 학술지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좀 가만히 있는데 전문가 단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요 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걸 쟁취해내는 거예요. 학술 단체들의 장을 만나고 임원들을 만나서 왜 이런 거안 해주느냐, 이런 거 해달라라고 해서 쟁취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급진적인 집단은 반정신의학적 입장을 취했는데 하나의 노선이죠. 학파인데 학파가 아니라 하나의 이 노선인데 엔티사이키아트리라고 해요. 반정신의학이라고 해서 자, 그들은 모든 형태의 정신의학적 처치를 거부하였고 그러니까 정신과 약물 거부하고 입원 치료 거부하고 등등 그런 것이죠. 자신들을 이전 환자, ex-patient 또는 이전 수용자, ex-inmates라고 불렀다. 보다 온건한 집단은 자신들을
생존자, 서바이버 또는 소비자, 컨슈머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정신보건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의 경우 소비자, 생존자, 이전 환자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도 보면은 뭐 CSE라고 이렇게 CSE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Consumer Survivor Expatient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지닌 CSE를 연구했다. C하고 퍼 그러니까 줄 긋고 C하고 줄 긋고 S하고 줄 긋고 그다음 E하고 이렇게 CS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학술 논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consumer, survivor, expatient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조금만 이야기하고 지나가자면 그러니까 이 expatient나 survivor라고 표현하는 쪽은 주로 여기에서 보면 가장 과격한 게 expatient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survivor라고 하는 이분들 중에는 기존의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 consumer라고 하는 쪽은 나는 소비자다. 나는 기존에 내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또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 그것에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데 대신에 그 서비스가 우리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한다. 서비스 항목이 제공되는 방식이 우리들한테 보다 더 적합하게 친절하게 제공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쪽이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대신에 그걸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쪽이 컨슈머 그룹이에요. 가장 온건 노선이죠. 자, 그 다음에 맨시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의 권리 운동이 신체 장애인의 권리 운동과 유사하다고 보고 그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실 이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은 신체 장애인들의 당사자 운동에서 신체 장애인들의 그 권리 쟁취 운동, 그러니까 advocacy. 그것을 본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땄다, 모방했다, 차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용어에서 운동, 무브먼트를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미국 정신보건 소비자 운동, 무브먼트라고 했는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운동이에요,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무브먼트가 꽤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운동, 성공했던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죠. 독재라고 하는 패러다임, 권위주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반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했던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우리는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운동들이 보면 예를 들어 여성운동, 또 환경운동, 또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이 있겠죠. 그게 다 운동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이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이 변혁 과정을 거쳐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단한 번의 운동도 없지 않았나, 단한 번의 운동도 우리는 없었던 것 같다 하는 게 하여튼 제 생각인데, 아무튼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하는 게,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신장애인들의 운동은 신체장애인들의 이 권리운동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해 왔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첫째, 두 운동은 모두 억압, 그리고 오점, 스티그마라고 하면 우리가 뭐 편견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보다 정확한 번역은 스티그마는 오점이에요. 그래서 오점에 의해서 다음에 편견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운동은 모두 억압, 오점, 스티그마, 그리고 정신병원과 사회 일반에서의 낮은 수준의 처우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이고, 둘째, 두 운동은 모두 그 시기의 시민 권리 운동, 여성 운동, 그리고 동성애 권리 운동이라는 유사한 사회적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제 이 정신장애인들의 이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정신장애인들,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이 보면 1960년대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둔 이 동성애 단체들의 운동, 동성애 권리 운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뒤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그러니까 동성애 권리 운동에서는 이 오점과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채택한 가장 중요한 전술 전략이 커밍아웃 전략이었거든요. 자기가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밝히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전술 전략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1980년대에 이 미국의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이 채택한 하나의 방법이 이 커밍아웃이거든요. 내가 정신장애인입니다라고 밝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사방에 그 뭐죠? 정신장애인들이 수기를 한편으로는 수기를 써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수기를 바탕으로 대중 강연을 한 거죠. 남들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수기를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강연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오픈한 거예요. 자기가 정신 질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픈하고 자신의 정신 질환 경험을 오픈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동성애 권리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방법을 많이 차용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둘째, 두 운동은 모두 그 시기에 시민 권리 운동, 여성 운동, 그리고 동성애 권리 운동이라는 유사한 사회적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셋째, 두 운동 모두 탈원화, 디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디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탈원화, 탈병원화,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를 이끌던 방식은 수용,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신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용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 근교에 또는 저 외딴 곳에 대형 시설을 만들어두고 그 시설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정상인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쓰레기 청소하듯이 치워서 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 무렵에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번 정신 질환이 발병해서 그런 시설에 갇히게 되면 평생 죽는 날까지 못 나오고 그 시설에서 그냥 지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설이라고 하는 건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점점점점 비인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가장 큰 시설이 용인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이 한때 총 다해서 3,000 병상을 넘어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인정신병원에 가보면 완전히 붕대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병실 안에 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도 그렇고 병실 밖에서도 그렇고 제가 당시에 1980년대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용인정신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봤던 현상들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 마당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 식판 들고 군대에서 군인들 줄 서듯이 뭐 5열로 해서 쫙 해서 뭐 50명 같으면 5명씩 10줄로 선다든지, 그럼 앉아보노 하면은 식판 끼고 줄쫙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줄 감고 뭐, 그 다음에 다들 같이 발 맞춰서 갔다 같이 걸어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군인들 뭐줄 맞춰서 가듯이 그렇게 해서 했던 거를 그건 제 눈으로 직접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일하던 직원들, 그 의사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실에서 환자들 옷 갈아입히고 등등 할때그 병실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되면 점호 해가지고 완전히 점호 시간 되면은 환자들이 자기 뭐죠 조장들이 다방 앞에 나와 있고 환자들이 줄을 쫙 서는 거죠. 줄을 쫙 서서 뭐 번호하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힐 때줄쫙 세워 놔놓고 저는 전부 다옷 벗어 하면 전부 다싹 깡그리 알몸으로 싹 옷을 벗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옷 하나씩 툭툭 갖다 놔놓고, 옷 입으라 하면 다시 이제 새로 옷 입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의 완전히 뭐, 거의 군대나 또는 포로 수용소나 해서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환자가 한 3,000명쯤 되면은, 당시에도 물론 이제 전체 3,000명 중에 당시에는 한 200명 정도가 보험 환자고, 나머지는 다 의료 보호 환자인데, 보험 환자들은 특별 대우예요. 보험 환자들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니까 수입이 좋은 사람들. 보험 환자들은 VIP로 그래도 다른 병원들처럼 대우를 해주고 저렴하고 의료 보호 환자들은 그렇게 험악하게 처우를 했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이제 병원들이 큰 대형 병원들이 생겼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자료를 읽어보면 한때 제일 큰 병원은 한 병원이 3만 명까지 수용하는 병원도 있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미국의 전체 정신질환 병상 수가 60만 병상을 넘어섰어요. 1960년대 초반에. 그 60만 병상을 넘어섰던 것을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의해서 정신병원들을 없애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탈시설화를 했죠. 케네디 대통령이 정신병원을 없애 나가겠다. 그 대폭 병실을 줄이고, 대신에 그 돈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를 만든 거예요. 인구 20만 명 단위에 하나씩 만들겠다 해서 인구 20만 명 단위로 하나씩 만들어서 보통 한 개의 센터에 직원 수가 한 7, 80명 정도 되게. 그러니까 인구 20만 명 단위 같으면은 우리도 비슷하죠. 인구 20만 명 단위 같으면 한구 또는 한 군이 보통 20만 명 단위.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 단위 또는 군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3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구 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한 하나가 한 20만 명 단위쯤 되는데, 거기에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직원 4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한 센터에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같은데 괜찮은 데는 직원이 한 2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만 명 단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식으로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직원 수가 기본 한 70에서 80명쯤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하고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게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케네디 대통령도 보면은 그 가정사에서 그 집에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여동생이 조현병이었어요. 조현병이었는데 불행히도 그
그 1950년대에 뇌절제술을 받아서 완전히 바보처럼 살다가 죽었죠. 전두엽 절제술. 당시에 1950년대 미국의 전두엽 절제술이 유행했었는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이 조현병이 걸려가지고 성적으로 좀 문란하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자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니까 집에서 이제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정신병원에서 뇌절제술을 권하니까 뇌절제술을 해가지고 막그 길로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 가정사가 있는데, 어찌됐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탈원화, 병원, 정신과 병원을 대폭 줄이고 대신에 지역사회 정신 건강, 그러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그래서 10년 만에 60만 병상 이상이던 미국의 정신 병상 수가 20만 병상으로 줄어들었어요. 3분의 1을 병상을 줄인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병상 수가 얼마냐? 우리나라가 1995년도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될 무렵에 정신과 병상 수가 3만 병상이었나? 3만 병상이었나? 그랬는데, 그게 지금 10만 병상을 넘어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신과 병상 수가 꽤 많은 편이에요.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자면. 권장하는 병상수에, 그때 당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1995년도가 15,000병상이었는지 3만 병상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규모의 적정 병상수를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대강 우리나라 같으면 한 3만 병상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이야기해요. 3만 병상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병상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신과 병상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상이 너무 많다는 건 뭐냐면, 불필요하게 입원비로 국가의 재정이, 정신건강보험의 재정이 그쪽으로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아무튼 그래서 자, 셋째로 어찌됐건 두 운동 모두 탈원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들 쪽에서도 탈원화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 정신 장애인들에게도 탈원화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신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갇혀서 생활하면서 평생 죽는 날까지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드디어 그 시설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래서 각자가 지역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고요. 넷째, 두 운동 모두 의료기관과 그 추종자들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탈의료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전에까지는 아무튼 이제 의사들이 최고다, 의사들이 최고다 하는 그것에 과연 그런가라고 이제 물음표를 붙였다 하는 것이죠. 다섯째, 두 운동은 모두 1950년대에 시작된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인 AA, Alcoholics Anonymous.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죠. AA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 AA가 1950년대에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신체 장애인 운동, 권리, 권익 증진 운동, 정신 장애인 운동에 다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죠. 이들이 표방한 자조 철학은 삶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공통의 경험, 공감, 그리고 당사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최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AA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들을 돕는, 그러니까 이제 금주를 하기로, 그냥 단주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이 다른 알코올 중독자가 단주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AA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부터 시작이 돼서 이후에 그 가족들의 모임인 알라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모임인 알라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임들이 생겨나고 발전해 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A 모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국에 수백 개 이상의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백 개 이상의 모임이 매주 한 번씩 시간을 정해 놔놓고 매주 한 번씩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AA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같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들을 돕는다.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했고 그것이 상당히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죠. 지금도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는 AA가 아주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AA 가입해라. 그것이 필요한 가족들은 알라논에 가입해라. 그 자녀들은 알라틴에 가입해라. 라고 그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죠. 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바로 이 자조 모임의 그 효과가 여기에서는 뭐 철저하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동료가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동료가 다른 동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당연히 동료가 다른 동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신체 정신장애인 권리 운동은 신체 장애인 권리 운동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맨시니가 그것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소비자 생존자 이전 환자 집단들은 Consumer Survival Expatient 집단들은 전통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도와 이때는 정신보건이라 했는데 이제 이후에 정신건강이라고 번역을 바꾸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 그전에까지 1990년대, 2000년대 뭐이 무렵만 해도 정신보건이라고 썼는데 201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전략적으로 이 번역을 그러니까 멘탈 헬스 라고 하는 거에 번역을 정신건강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용어는 아직까지 정신보건이라고 쓰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하나씩 이제 그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정신건강으로. 그래서 멘탈 헬스. 자, 아무튼 정신보건 서비스 또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도와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전문가들이 소비자 힘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미국의 당사자 운동가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이고, 이들은 환자를 무능력하거나 고장나거나 병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의료화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재기 패러다임, 그러니까 재기 패러다임을 도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방금 이제 이야기했는 게 미국 정신보건운동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의료모형에 대한 사회학적 입장에서의 비판. 자, 이제 의료모형에 대한 비판, 의료모형, 의료적 시각, 의학적 시각으로 이 정신질환 문제를 바라보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시각, 관점을 지금 이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먼저 이제 의료모형에 대한 사회학적 입장에서의 비판이 1960년대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당사자들이 그것을 채택해서 자신들의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격한 주장들, 1960년대, 70년대 그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판을 했느냐?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은 의료모형, 메디칼 모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증상에 관심에 초점을 두며 증상이 어떤 증상이 생기니까 이걸 병이라는 것이고 이 증상을 없애야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의 제거 또는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만이 아니라 인접 분야인 간호학, 사회복지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도 의료모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의료모형 그 자체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낙인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학적 입장과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입장에서는 낙인 이론, 이게 이런 의료모형의 관점이 낙인, 편견, 이런 거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학적 입장과 당사자들이 제기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현상학적 입장이 있다 하고 먼저 그 중에서 사회학적 입장을 제가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사회학적 입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오점은 영어로 스티그마, 그리고 낙인은 영어로 레이블링, 이거는 상표 붙인다, 딱지를 붙인다 하는 거예요. 낙인에 주목하였습니다. 맨시니는 이러한 사회학적 입장이 어빙 고프만, 토마스 사츠, 토마스 셰프, 그 미셸 푸코, 이 사람들이 1960년대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죠. 미셸 푸코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어빙 고프만은 1961년에 수용소 에슐럼스 수용소라는 책을 통하여 정신병원은 환자를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고 단지 정신의학 전문가들에게 봉사하는 총체적 수용소, 토탈 인스튜션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정신병원과의 접촉 경험은 내면화된 이상감, internalized sense of abnormality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해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자체로 해롭다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사츠는 1973년에 정신질환에 대한 미신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화 The Myth of Mental Illness라는 책에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현실 속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여 사회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정신의학을 의학적 학문이 아니라 일탈된 또는 규범 파괴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토마스 사츠는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있다. 그 사람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설에다가 수용한다, 입원시킨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입원시키지 않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입원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다. 특히나 이 토마스 사츠가 가장 강렬히 반대했던 건 강제 입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마스 셰프는 1966년에 낙인 이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정신과적 장애라는 진단이 개인으로 하여금 손상되고 병들었다는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고 그 자체가 정신질환에서 흔히 보이는 사회적 고립, 우울, 무감동,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고 조현병이라고 진단 내리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손상되고 병들었다는 그런 자아정체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 진단 자체가 고립, 우울, 무감동,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을 가져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단 내리는 행위 자체가 이러한 낙인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는 그의 주장에는 많은 비판이 따랐지만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예로서 링크와 그의 동료들은 낙인이
그러니까 레이블링이 낙인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낙인과 관련된 오점, 스티그마, 낙인과 관련된 오점이 그것을 받는 사람의 행동과 자기 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셰프는 낙인 이론, 진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낙인 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셸 푸코는 정신의학과 여러 정신건강 관련 학문들의 힘과 영향력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학문들이 자신들이 통제하에 놓인 사람들에게 학문 그 자체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강요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는 정신병원을 또 다른 교도소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범죄자들, 또 하나는 정신질환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두 사람들이 있는데, 이두 집단의 공통점은 기존의 사회적 그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존의 사회적 규범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에서 기득권층, 이 우리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사회의 규범을 설정을 했는데, 이 기득권층들이 설정한 사회의 규범에 맞지 않는, 이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범죄자이고, 또 한편으로 이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이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만들었고, 정신질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이쪽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교도소의 간수들처럼 그들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이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주장을 폈었죠. 미셸 푸코는. 그래서 이 맨시니는 어빙 고프만, 토마스 사츠, 토마스 셰프, 미셸 푸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또는 갑자기 사회적 규범을 일탈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은 정신질환 또는 아픈 것으로 낙인 붙여질 것입니다. 그는 약물, 치료, 그리고 수용을 포함하는 치료의 형태를 띤 사회적 통제기제에 종속될 것입니다. 환자, 페이션츠라고 새로 낙인 붙여진 사람은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과의 반복된 접촉 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제시한 용어로 자신을 규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환자라고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과 환자라는 낙인을 내면화한 사람은 정신보건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사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때이 낙인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환자라는 것에 맞게 그때부터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회학적 이론이 내면화된 낙인과 자기가 환자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때부터는 환자로서 처신처세한다 하는 것이죠. 내면화된 낙인과 사회적인 낙인이,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환자 취급한다 하는 것이죠. 그에게 딱지를 붙여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차별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이죠. 딱지를 붙인다는 것의 의미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무렵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유대별 딱지를 붙였죠. 옷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니게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일반인과 다른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의 독일인, 이들이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독일 사람이 아닌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다른 인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분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차별이 가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다, 조현병 환자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너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달라. 정상인이 아니야.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낙인을 레이블링을 한다. 딱지를 붙인다. 라고 딱지를 붙이면 사회적인 낙인, 사회적으로 딱지를 붙이면 사람들이 딱지에 근거해서 그를 차별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이고, 스스로가 그 딱지를 내면화하면 의사가 너는 조현병 환자야. 너는 정상이 아니야. 아, 나는 정상이 아니네. 나는 환자네. 이렇게 자기가 이거를 딱지를 내면화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로서 처신처세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면화된 낙인, 사회적인 낙인. 그래서 이렇듯 사회학적인 이론은 이렇게 내면화된 낙인과 사회적인 낙인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모형을 비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입장에서만 의료모형을 비판하느냐, 그게 아니라 현상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의료모형을 비판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 1960년대 에는 이렇게 사회학 이론이 반정신의학, 정신의학에 반대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정신의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의료모형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고, 그래, 초기에 소비자 단체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철학적 이념, 그걸 자신들의 이론의 기반으로 삼았었다 하는 것이고요. 1960년대, 70년대에. 앞에 이야기에서 잠깐 생략되고 지나갔지만 1970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각 도시별로 조직되기 시작한 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전국단체로 연합해서 전국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전국단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가장 시초가 1979년에 조직된 NAMI,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라고 해서 이건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단체죠. 가족하고 당사자도 차별을 하는데 가족이 한 7, 80%, 당사자가 2, 30%. 그래서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 소비자 단체인데 그게 1979년에 조직됐고 그다음에 이제 1980년도 넘어서면서 당사자들의 전국 단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발전해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이 소비자 단체들이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 사회학 이론, 반정신의학 운동이라고 하는 반정신의학, 정신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정신의학 자체가 해롭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이 반정신의학의 관점, 사회학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현상학적 입장에서의 비판, 요것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것은 1980년대, 1990년대부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에서 기존의 의료 모형을 비판을 하는데요. 자, 현상학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당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그것을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멋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고 뭐 이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현상학적 입장이에요. 자, 현상학적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의료 모형은 그 출발점인 기본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최근 정신과 의사인 스트라우스는, 자, 스트라우스 1995년에 논문을 제안을 했는데, 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스트라우스는 전통적인 의료 모형의 기본 가정 자체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관점으로 삶 맥락 모형, 라이프 콘텍스트 모델을 제안하였다 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병을 파악해야지, 삶이라고 하는 맥락을 배제하고 병을
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이비슨과 스트라우스는 전통적인 모형을 질병에 대한 조작적 모형으로 보았다. 질병 자체만 보는 모형이다 하는 거죠. Operative Models of Illness. 그래서 전통적인 모형에는 정신질환을 신체 질환과 같은 생물의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1차적으로 증상 자체에 관심을 갖는 입장과 요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의사들이 다 뇌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뇌의 질환입니다. 뇌의 질환입니다. 이건 정신, 일종의 신체 질환입니다. 그렇게 보는 요게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 자체만 관심을 갖는다. 어떤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생물의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고, 자, 전통적인 모형이에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뭐 그에 대한 반발로서 증상보다는 질환을 지닌 사람 자체에 주목하여 그들의 삶이 건강한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병 자체에 관심을 갖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심을 갖는 입장이 있다. 전통적인 모형은 여기에 사람의 관심을 갖는 입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같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두 입장은 얼핏 보기에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즉, 두 입장은 모두 1차적으로 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이다. 이두 입장은 모두 질병을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있다. 뭐냐면, 일단 건강한 상태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죠. 발병 이전에는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건강이 무너졌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입장은 질병이 아니라면 건강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질병이 건강을 어떻게 손상시켰는가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질병에 접근한다. 즉, 두 입장은 건강한 발달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가정하며 그것으로부터의 이탈을 탐구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에 대하여 데이빙슨과 스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뇌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입장도 이 입장이고, 또는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자, 어려서부터 이 발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가정하는 입장도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병 자체를 강조하는 거고, 이건 사람을 강조하는 거지만, 겉보기에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다. 원래 건강하다는 걸 가정하고,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환자들, 당사자를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고 놓는다라고 하는 거.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것,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대비를 시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데이비슨과 스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 건강은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이탈하게 되는 미리 존재하는 자연적인 상태인가?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원래 정신질환은 정상적인 기능으로부터 이탈된 것, 즉 건강의 결핍으로 경험되는가? 건강의 결핍인가? 우리는 건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건강 질병 변형, health illness transformation, 건강과 질병을 대비시킨 원래는 건강했을 것이다. 건강이 무너진 게 질병이다. 이렇게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의학적 관점이고. 이 전통적인 의학적 관점을 정신의학도 그대로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이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달리 말하면 결합 모형이에요. 그래서 건강, 질병, 변형, Health, Illness, Transformation의 수동적인 구경꾼인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되었을 때 행운의 결과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성, 노멀티 또한 단일한 고정된 이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만큼이나 다양한 광범위한 현상이 아닐까? 과연 정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그런 개념이 허구적인 거 아니냐? 건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허구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다양한 과정의 결과인 것처럼 질병도 다양한 역기능의 조합일 것이다. 자, 질병은 정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는 그 자체의 방식을 지닌 현상일 것이다. 질병은 단지 부재나 결핍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크게 외치는 방식일 것이다. 예로서 환청은 단지 고요의 부재로 개념화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환청을 지금 예로 들었는데, 환청을 안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이고, 환청을 듣는다, 고요. 그러니까 고요해야 된다. 환청을 안 듣는 고요하다는 것이 정상이고,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놓을 것이냐는 것이에요. 단지 고요의 부재로 개념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수동성이나 무력감 외에도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그걸 잘못되었다라고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전통적 모형은 그 이론적 가정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건강을 미리 존재하는 상태로 보고 질병을 건강의 결핍으로 보는 것은 환자의 재기 노력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을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잃어버린 어떤 것으로 가정한다면 건강을 되찾는 과정도 유사하게 수동적인 어떤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부적절하고 손상되었다고 느끼며 자신의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낀다.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무엇이 잘못되거나 결핍되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되거나 결핍되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치료를 그들에게 행하는 어떤 것인 것처럼 간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 환자는 단지 자신에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 전통적 모형은 이러한 점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건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질병이다 라고 보는 이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때 이것을 당사자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뭔가 개입을 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 행위를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체 질환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체 질환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암에 걸렸다, 뭐 했다, 의사가 수술을 한다, 뭘 한다 등등.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의사들이 환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병에 걸리면. 의사의 처분에 기다려서 특히나 수술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자신을 그냥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온전히 맡기면 의사가 알아서 수술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요 방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사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이렇게 되고 환자는 의사에게 믿고 자신을 의사에게 맡기면 저절로 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해주는 개념으로 본다,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질환이 과연 그러냐 하는 게, 신체질환은 좋다, 신체질환은 그렇다라고 치자. 신체질환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다. 일종의 신체질환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신체 질환에서 이렇게 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니를 수술해서 고쳐줄게 하는 이 방식처럼 환자를 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도 이런 방식처럼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요번에 새로 편집하고 있는 책의 제목을 제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 제가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정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교육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열심히 하려는 게 당사자와 가족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많다. 그걸 스스로 할수 있게끔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교육의 목표거든요. 제가 하는 상담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할수 있는 그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인데, 아무튼 전통적인 관점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건강과 질병을 딱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 관점 모형은 흔히 이렇게 됨으로써 병 치료에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병 치료에서 이런 가정을 갖는다는 건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이비슨과 스트라우스는 엔젤이 1977년에 제안한 생물 심리 사회 모형에 대하여 그것이 전통적 모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제한점을 지닌 모형으로 평가하였다. 즉, 뭐냐면, 이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7년에 제안한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오, 생물학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요인, 소셜 요인이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 요인이다 하는 거죠.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대해서도 이것이 1977년에 엔젤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 조현병 조울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합당한 원인론으로 대다수 학자들이, 정신과 의사와 대다수 심리학자와 대다수 하여튼 이 관련 정신질환과 관련된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하는 원인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이것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발병한다. 따라서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복합적인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그냥 잠깐 이야기하자면,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학자들이 인정 안 해요.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의해서 발병한다. 어린 시절에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전히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인 모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제한점을 지닌 모형으로 평가하였다. 누가? 데이비스와 스트라우스는. 즉, 이 모형은 각 요소들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나열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등하게 연결했다는 거죠. 바이오하고 하이픈, 사이코, 하이픈, 소셜, 모델. 바이오, 그각 요소들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나열함으로써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여전히 분리되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요인들이 개인의 지속적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이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데이비슨과 스트라우스는 개인의 지속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삶 속에서 질병을 이해해야 된다. 삶 속에서 건강을 이해해야 된다. 삶 속에서 리커버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래, 이런 이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질병, 건강, 그리고 리커버리, 재기의 변형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이를 삶의 맥락 접근, 라이프 컨텍스트 어프로치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병을 봐야 된다. 이 접근에서 질병과 재기 과정은
발병 과정도 없고 재기 과정도 없고 아무튼 이 질병과 재기 과정은 정상성에 대한 과정을 중심으로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질병은 건강의 부재 또는 이탈이 아니다. 질병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질병이 문제가 되는 건, 증상이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이 그의 삶에 그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질병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횡설수설한다, 헛소리 한다. 그게 그래서 뭐? 그게 그가 원하는 삶을, 그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횡설수설하거나 헛소리하거나 내버려 두면 되지. 그걸 왜 굳이 문제시 삼느냐? 이 이야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병은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지. 삶과 별도로 조현병의 증상이 별도로 존재하고 조현병이라는 병이 삶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삶의 방해가 되는 건 우리가 다루려고 해야 되고. 하지만 삶의 방해가 안 되는 건 내버려 두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 질병 외적인 것들, 예로서 강점과 건강한 부분, 이 질병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슨과 스트라우스는 질병, 건강, 그리고 리커버리 이런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의도성, intentionality,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 일시성, temporality, 그리고 의미, meaning, 능력과 역기능의 공존과 같은 이런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능동적으로 목표를 지향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하며 장기간에 걸친 삶의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정신병의 경우 전쟁 또는 투옥과 같은 삶의 상황에 처한 경우처럼 그의 삶의 프로젝트, 가능성, 선택 범위가 일시적으로 제한받을 수는 있지만 그의 의도성이 결코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자,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 의도, 의지, 목표 이런 걸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intentionality.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 비록 정신병 상태라 할지라도 그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다, 질병이다, 기근이다, 투옥이다, 감옥에 갇혔다 등등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가 원하는 삶에 대한 어떤 추구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고 저지될 수도 있지만 멈춰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이야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의 의도성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즉, 그가 원하는, 그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 병이 갖는 의미를, 이 증상이 갖는 의미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도성과 별개로 증상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게 별개로 그의 삶의 의도성은 온데간데 없고,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의도성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intentionality에. 그 다음에 일시성, temporality. 둘째, 어떤 한순간에 개인의 삶은 그의 인생의 한 단편일 뿐이며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은 현재의 증상과 증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종단적 관점에서 볼때 개인은 일생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지만 여전히 다양한 계획 속에서 살아간다. 개인은, 질병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참사, 호러, 한 가지 참사로 간주된다. 한 가지 끔찍한 일로 간주된다. 개인의 발달과 질병은 상호작용한다.
개인은 질병이 그의 발달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지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질병이 자신을 보다 현명하게 만들고, 자신으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하게 했다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자, 정지 화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험악한 여러 증상을 보이고 있고 등등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내 그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일 뿐이고 지금 험악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어떨지는 그건 알수 없다. 지금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시성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은 정지 화면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하고 그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로 그렇게도 보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의 삶에 플러스가 될수 있다. 오히려 질병을 통해서 그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자신의 병을 잘 극복해낸 대다수 당사자들이, 대다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한다. 난더 성숙되었다. 병을 통해서 나는 더 겸손해졌다.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것과 성장, 내지는 성숙, 발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시성. 지금 현재의 이것을 정지 화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순간순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인데, 셋째, 인간의 행위와 경험은 단순히 누적된 어떤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다른 경험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서로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은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는 그 속성상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일 수 있으며 직선적인 연속성을 지닐 수도 있고 불연속성의 특징을 지닐 수도 있다. 예로서 심장 발작은 자신의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하며 생활 양식을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꾸게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자신의 이제 조현병과 그 증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는 그가 병에 대처하는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심장 발작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사람은 단순히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심장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은 그는 그것을 두고서 생각을 하고 따라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마찬가지로 환청이 들린다, 망상이 생긴다, 또는 어떤 조현병이라고 진단받았다. 그는 그의 삶을 두고서 이것을 새롭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질병이 삶에서 갖는 의미, 그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등 이런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넷째,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 시점에서 강점과 약점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 개인이 단지 아프기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하며 그중 일부만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거나 질병과 관련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뭉뚱그려서 환자 취급을 하지 마라. 심한 활성기에조차도 그는 멀쩡하게 현명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 활성기라 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나 행동이 다 병이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약점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도 여전히 그에게 강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시기에라도. 고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이비스 스트라우스는 자, 삶의 맥락 속에서
병을 이해해라. 삶의 맥락 속에서 병을 이해해라라고 하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가진 그의 의도, 그의 삶에서 그가 추구하는 바의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라. 그 현재의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이건 순간순간순간 변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해해라. 그것이 그의 삶에서 갖는 의미, 그가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감안해서 이해해라. 능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능력과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한순간에 같이 존재한다. 그는 이 순간에도 한편으로는 약점을 지닌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강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그의 병을 바라봐야 된다. 그의 증상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과 동떨어진 병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지금의 의사들은 마치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이 삶과 동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질병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고 등등 하는데, 삶과 병을 떼어놓고서 바라보는 그 관점은 잘못되었다. 삶이라고 하는 맥락이 없다면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신체 질병과 정신질병, 정신과적 질환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기존의 의사들은 정신과적 질환도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다. 일종의 신체 질환이다. 이것은 뇌의 질환이다. 뇌라고 하는 신체 부위의 문제다. 라고 해서 이것을 신체 질환이라고 놓고 신체 질환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이 수술하고 뭐하고 하는 이 방식으로 정신질환을 다루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체 질환은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논외고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체 질환과 다르다 이야기예요. 같지 않다. 이것을 신체 질환과 같은 종류의 병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삶을 떠난 병 자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건강했는데 건강하지 않게 된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야 된다. 그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병을 바라보고 병을 치료하려고 해야 된다. 달리 말하자면 제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그의 삶에 그가 원하는 삶을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근데 단순히 걸림돌을 그냥 제거할 길도 없죠. 왜냐하면 강점과 약점은 또 상호작용하고 등등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삶의 맥락 속에서 병이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 되고 삶의 맥락 속에서 치료라는 걸 해나가야 된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병이 존재하거나 치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1990년대 예일대학 의과대학 교수로 있던 정신과 의사 스트라우스라는 분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 쉬고 이제 재기 운동의 등장, 리커버리 무브먼트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